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물리논술 이렇게 준비하자 코너입니다. 물리를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파트가 바로 이제 물리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물리논술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물리논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논술을 어떻게 공부할까 그 전에 무턱대고 처음부터 물리 1,2를 갖다가 처음부터 쫙 공부를 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연세대학교에서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출제를 하는가라는 출제 방향을 먼저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출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논술 문제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 어떤 것이든 간에 문제는 무조건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본 원리가 가장 중요해요. 특히 물리는 원리가 중요한 겁니다. 최종적인 답을 갖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원리를 정확히 숙지를 하고 있는가,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기 위해서 논술 시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게 기본 원리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내용을 알았으면 문제가 제시가 됐어요. 문제가 제시가 되면 그 제시된 문제에서 그 물리적 상황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자기 스스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논리적인 분석이 중요한 거죠. 거의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원리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이걸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나갈 수 있는가? 이게 논술 문제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문제에서 문제를 풀 때 아, 나 이 문제 알아 하고 답을 갖다가 이렇게 보고서 답을 체크를 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체크하기 이전에 머릿속에서는 이미 내용을 막 돌리고 있을 거예요. 그 돌리는 내용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쫙 써나가는 게 그게 바로 논술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완전히 다른 건 아니에요. 똑같은 건데 어떤 답을 고르기 위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산을 했던 그 과정을 갖다가 논리 정연하게 순서대로 기록하는 게 바로 논술 시험입니다. 출제 방향에 또 보게 되면 문제 해결에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논술 능력 평가. 상투적인 얘기죠. 그죠? 자, 그런데 시험 범위가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이나 화학이나 어떤 이런 세 과목은 어떤 국한된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물리 같은 경우는 좀 전범위에서 나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물리1하고 물리2를 공부할 때 보게 되면 공통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비슷한 부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리1에 보면 운동량, 충격량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근데 물리2에서도 운동량, 충격량이 나옵니다. 반발계수라는 게 뭐 추가돼서 나오겠죠. 이런 부분이 이제 1과 2에서 공통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그게 출제 경향이 높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 물리1과 물리2에 있는 내용의 공통된 부분이죠. 그 부분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먼저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제시문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시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시험장에 딱 들었으면은 문제지가 주어지죠. 문제지가 주어지는데 문제지 앞에 보면은 굉장히 긴 문장에 제시문이 나옵니다. 그 제시문을 그냥 준 게 아니거든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힌트로 지렛대로 사용하라는 얘기죠. 실제로 문제를 보면 과학 문제도 접근하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수학의 뭐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거 보면은 증명하는 방식이 20가지가 넘습니다. 마찬가지로 물리 문제도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데 접근하는 방식이 결코 한 가지는 아니겠죠. 여러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시문이 주어지는 이유는 뭐라면은 이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요걸 토대로 해서 결론에 도달하세요라고 출제자가 제공을 한 거죠. 그걸 사용하라고 힌트로 쓰라고 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기술을 해나가는 게 가장 정확한 논술 방식입니다. 자, 물리 개념을 설명, 기본 개념을 파악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거와 동반해서 원리가 중요한 거죠. 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원리입니다. 물론 다른 과목도 원리가 중요한데 특히 물리에서는 이 원리를 알고 있는가 없는가를 출제자들이 답안지를 보면서 유심히 쳐다볼 겁니다. 얘가 원리를, 이 친구가 원리를 아나 모르나. 그래서 기본 개념과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그 제시문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제시문을 바탕해서 그 문제에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설명하도록 그렇게 문제를 구성을 하죠. 이거 중요하죠. 문제는 다 이렇게 나옵니다. 연세대학교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교의 논술 문제가 이런 과학 논술 문제가 이렇게 등장을 하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세 번째 문장인데 여기 나와 과학적 사고와 논리적 분석 능력 평가 뭐 이렇게 나왔는데 굉장히 상투적인 내용이고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제시문을 읽었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딱 문제를 보는 순간 어? 나 이 문제 아는데? 하면서 막 풀어나가시면 안 돼요. 문제를 막 풀어나가시면 안 되고 물론 결론은 있어요. 결론은 자기가 알고 있지만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논리적인 접근을 해나갈 것인가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가답안을 만드세요. 1번,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나가서 뭐 6번에서 결론에 도달을 하는데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순서대로 이렇게 써놓으세요. 간단하게. 왜냐하면 그냥 막 쓰다 보게 되면 아, 이 말을 안 했네 하면서 중간에 새로운 논리를 또 삽입을 해요. 막 하다가 아, 요 말이 빠졌네 하면서 또 삽입을 해요. 그럼 전체적인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막 뒤죽박죽 섞여버려요. 굉장히 불편해지죠, 내용이. 논술 시험 보는 친구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요거를 꼭 여러분들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번호를 매겨서 1번 내용에는 이런 개념을 먼저 뭐 어떤 개념을 써야지 그 다음에 이 개념을 풀어가는 과정에 원리를 적용을 해야지 이런 걸 갖다가 쭉 나열을 하세요. 쭉 나열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진짜 논술을 할 때 여기다가 세부적인 살을 붙여나가는 겁니다. 세부적인 살을 붙여나가죠. 그러나서 맨 마지막에 답안, 결론에 도달을 했을 때 출제자가 보면 산뜻하다. 문제를 갖다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산뜻하게 전개를 했네. 아, 퍼펙트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꼭 사용을 하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문제를 볼게요. 제시문은 워낙 길어서 잠깐 뺐어요. 자, 그냥 문제, 작년 기출 문제인데 자, 문제를 보면 길이가 아니네. 이거 진자 운동이에요. 그냥 읽지 않고 설명할게요. 질량 mm 추를 갖다가 실에 매달아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세타만큼 각도로 들어서 흔드는 거예요. 이거 계속 흔들리겠죠? 흔들리는데 문제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거 좀 잘 보세요. 길이가 L인 가벼운 실에 질량 mm 추를 매달아서 세타만큼 당겼다가 가만히 놓아서 운동을 하게 된다. 근데 추의 위치의 최고점과 최저점에서 실이 추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비교하여 논하시오. 왜 밑줄을 쳤냐면 여기다가 1번이라고 꼭 쓰셔야 돼요.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게 문제가 하나잖아요. 문제가 하나인데 유심히 보면 문제가 세 개가 있어요. 유심히 볼 것도 없어요. 읽다 보면 세 개가 있는 거죠. 이 세 개가 있는데 어떤 내용에 꽂히다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막 논술을 해요. 논술에서 문제가 뒤에 더 있다는 걸 까먹고 한두 개만 쓰고 마지막 문제나 이제 한두 문제 정도는 기술을 안 하고 그냥 제출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수를 없애려면 번호를 꼭 매기세요. 2번. 각도가 세타 제로가 작은 경우에 추의 작용 알짜임을 고려해서 추의 가속도를 논하시오. 또 세 번째, 주기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논하시오. 실제 이 문제 안에는 문제가 3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번호를 써놓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수를 해요. 문제 몇 개를 빼먹어요. 자, 그럼 뭐 다 안 하고 그냥 1번만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를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가답안을 만들어 볼게요. 자, 추의 위치의 최고점과 최저점에서 실이 추에 작용하는, 즉, 장력을 구하라는 얘기죠. 장력. 자, 그럼 나는 어떻게 구해야 되지? 아, 1번. 일단 최고점에서 물체가 정지해 있을 거예요. 정지해 있는데 이 최고점에서 이 물체 작용하는 힘들이 무엇일까? 물론, 여러분 아시겠죠? 중력이 mg가 작용하고 이쪽 방향으로는 이게 세타니까 mg, 코사인 세타의 힘이 작용을 하겠죠. 이쪽 방향으로는 mg 사인 세타의 힘이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정지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 장력과 mg 코사인 세타 같겠죠. 요 힘과 요 힘이 같겠죠. 그럼 이 경우 최고점에서 실의 장력은 mg 코사인 세타가 될 거야. 그 부분을 써야겠죠. 그래서 최고점에서는 이런 것들을 표시하고 힘들을 표시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장력은 얼마가 됩니다. mg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얘가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속도가 빨라지겠죠. 속도가 빨라지면서 뭐가 생깁니까? 구심 가속도가 생기겠죠. 구심 가속도가 생기면서 이 실에 작용하는 장력은 더 커지겠죠. 뭐 해서 쭉 나가다가 몇 번에는 이제 3번 해볼까요? 최저점. 자, 최저점에서는 속도가 최대로 빨라지기 때문에 구심가속도가 생긴다. 구심가속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R분의 V제곱이 되죠. 속도가 빠르니까 구심가속도가 있어서 장력이 그만큼 추가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쪽에 작용하는 최고점에서 작용하는 장력 T1과 그 다음에 최저점에서 작용하는 장력 T2 사이에는 T2가 훨씬 더 크다. 얼마만큼 더 크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되겠죠.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해설하려고 지금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답안으로
문제에 따라서 최고점에서 어떻고 최저점에서 어떻고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최종적으로 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라는 그런 가담한 과정을 먼저 써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써놓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들, 필요한 내용들을 살을 덧붙이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결론을 딱 쓰시기 위해 되면 문장이 전체적으로 깔끔해져요. 논술 문제의 답안을 딱 보게 되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답들은 다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출제자들이 답을 맞았나 안 맞았나로 당락을 결정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결론은 비슷해요. 결론은 비슷한데 이 전개 과정이 어땠나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논술의 목적이죠. 출제 목적이 바로 이 과정을 보는 것이지 이 결론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꼭 하십시오. 교과서가 여러 종류의 교과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어떤 특정 교과서에서 뭐 특이하게 다루는 내용은 보실 필요 없어요. 사전 교과서에서 종합을 했을 때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부분들 있죠. 거기에 핵심을 맞추면 되는 거고 물리1과 물리2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좀 먼저 중점적으로 보세요.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잔소리 한 번만 더 할게요. 이 과정 꼭 지키세요. 문장이 깔끔해집니다. 이 과정은 기자들도 이런 과정을 써요. 기사를 써나가기 전에 무턱대고 쓰는 게 아니라 줄거리만 이렇게 먼저 씁니다. 그 다음에 살을 갖다 붙여서 만들죠. 그래서 기자들의 문장이 깔끔한 거죠. 그게 논술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